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오늘과 같이 이제 부활, 아니면 우리 뭐 믿음, 진리, 뭐 이러한 어떤 키워드를 정의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것처럼 부활의 의미, 또그 부활의 가치, 또 부활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성도의 어떤 삶의 소망에, 부활의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서 부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단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한마디로, 한 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부활? 이런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이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긴 하셨지만 이와 같이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럼 부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 말로 다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유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왜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일까요?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썩지 않은. 그렇죠. 지금 부활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몸과의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그와 같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시 표현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정의이죠.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 왜 우리 육신이 썩는 것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즉 썩을 것으로 돌아가고, 즉 썩어간다는 얘기죠. 썩어가고 그리고 아울러서 동시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우리의 지금 몸 존재가 실존하는 이 실존하는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중에 일부인 썩게 되는 것은 썩어지고 그 썩어지는 것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리플레이스 대체되는 것이죠. 대체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라고 볼때 여기에 썩을 것으로 심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죠. 그리고 이 육신이 비록 썩어짐으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썩을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바로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데 그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항상 함께 존재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어졌던 육신을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형체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우리 영과 이런 새롭게 창조된 썩지 않을 우리의 육신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다시 되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바로 이러한 절차가 동일하게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듯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우리의 영이 그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명이 되는 것이 부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존재 가능한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죠.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나 혹은 다른 성경구절을 통해서 부활을 정의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부활을 한번 정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 부활은 영원히 존재 가능한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이다라고 저희들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대체된다. 변화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부활을 정의합니다. 자 이제는 부활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러한 부활이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정체성 이러한 부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죄를 지은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좀 좁은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연관해서 이제 부활과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아우리의 고정 일본은 사도행이여 하나님의 일본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매치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여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전하라. 아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냐면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equal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야.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죽은 자의 소망. 내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 동일한 말씀이 앞으로 넘기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명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 증거의 이 순서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은 어떠한 정체성을 또 따로 가지고 있냐면, 알 수 있는 부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부활 이퀄, 부활 이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부활 이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권능이죠. 권능. 부활의 권능. 부활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에다가 좀 표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부활의 권능. 부활은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워겠죠. 파워. 부활은 그냥 뭐 아무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은 권능이에요. 권능. 근데 이 권능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내려다오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주어진 하나의 권능이에요. 하나의 파워예요. 하나의 프리빌리지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하는 특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 부활은 이미 지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야.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거짓 진리를 전파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단들 중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정말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그럴듯하고 맞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부활의 의미를 거기에 그냥 내로다운해서 그것만이 그런 것이 진짜 부활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교리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야,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는 다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부활한 거야. 새롭게 거듭난 거야. 아마 이렇게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믿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활은. 부활은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와 어떤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이해의 대상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썩어질 것이야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은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하죠. 이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까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 말하죠. 우리는 지금 흙의 상태에 속한 자예요. 즉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로직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담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로. 그 하늘에 있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좀 전에 읽어보았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말하죠. 지금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의 모습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가능성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장소를 순간 이동하고 벽을 뚫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 두 성경 말씀을 합치면 하늘에 있는 존재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몸과 연관된 말씀 중에 하나 또 무엇이 연관이 있냐면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해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즉 우리의 부활한 몸의 육신은 분명히 결혼을 하거나 이러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지만 부활했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35절과 동일한 말씀에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또 비추어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죠. 결국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 그 몸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체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와 같은 형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부활의 정의와 그리고 부활의 정체성 또 그리고 부활한 몸과 연관된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야 죽은 자는 부활해.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그냥 조롱거리가 되겠죠. 조롱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론이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네 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계신 하나님과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죠. 17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절차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전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혼이 그 몸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죽음은 몸이 지금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했었죠.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혼이 영이 몸을 떠났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을 다시 그 몸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그 몸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죠. 그와 같은 메커니즘, 동일한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 부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고 몸이 아직 썩지 않았죠.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영만 그 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떠난 영을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비전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지금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 비슷한 예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이 모습에서도 역시나 아직 죽은 그 시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죽어 있고 아직 시체는 있고 영만 떠난 상태에서 다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죽은 자가 다비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사한 예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예는 앞에 나왔던 과부의 아들과 열왕기상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했던 다비다와는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케이스가 어떤 게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잘 보아야 하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앞에는 엘리야와 베드로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자, 엘리야와 베드로가 살린 이 죽은 자와 예수님이 살린 죽은 자가 다릅니다. 네, 사흘 동안 싸웠습니다. 그렇죠. 상태가 달라요. 요한복음을 11장과 그 이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고. 동생이 아프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고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죽고 나서도 금방 안 가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갑니다.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사흘이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리셨는데 일부러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에 이 예가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부활? 그거 가능해. 예전 엘리야가 보여주었어. 예? 물론 유대인에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파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는 파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을 두고도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엘리야가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들 중에. 그런 것과 같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죽은 자는 살 수 있어.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엘리야가 살린 거는 죽고 나서 금방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영이 잠깐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죽은 자들이 나중에 그냥 막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살아난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 근데 사람이 맞아 구약 시대에는 죽고 살아난 건 맞긴 맞는데 시체가 썩어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으면 그거 아니면 될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아 부활은 그냥 이게 육신이 있을 때만 부활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기회가 없어졌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아, 수십 년 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개념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설사 썩는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베드로나 엘리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영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베드로가 이미 50년 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살아날까요?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권능을 가지신 분.
부활은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과연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이러한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굳이 반복하셨을까? 왜 굳이 고의적으로 3, 4일 시간을 지연시키셨을까? 이러한 것들에서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부활의 예를 주는 이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심으로 다른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냥 단순히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방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동일한 부활의 예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이들과의 부활과 구별되는 것이죠. 엘리야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다르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예가 네 가지가 있지만 그 네 가지 의미는 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재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묵상할 때도 그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구원의 방도로서의 부활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죽은 자도 한참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죽은 자는 나사로와 같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부활이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것, 베드로가 기도로 다비다를 부활시킨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난 한참 지난 후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아니면 수만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계략적으로 아 우리의 영과 육신이 합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절차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구절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랑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잡히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아멘. 아멘. 자 부활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여기서 데리고 오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떤 형태에 있는 자들일까요? 자는 자들은? 영. 자는 자들의 영.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영을 말합니다. 데리고 온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있지 않으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겠죠. 오라고 오라고 부르겠죠. 지금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이 데리고 가는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와 지금 데리고 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함께 있다는 얘기죠. 함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없다면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땅에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영이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이 말씀 성경 구절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상상으로 추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있다가 같이 오신다는 의미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지금 공중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죠. 누구를 데리고? 성도들 영을 데리고 지금 오시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럼 죽어있던 자들은 지금 썩어있던 자들이죠. 썩어있던 자들이 어떤 몸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그 몸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는 영과 어떻게 됩니까? 도킹을 하는 거죠. 만나는 것이죠.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과 동일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하늘의 이미지를,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존재의 이미지로 다시 만들어져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존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과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들이 내려오고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이 썩어있던 몸이 새로운 영광의 형체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영과 더불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방법, 부활의 절차입니다. 미케니컬한 절차죠. 미케니컬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준 구절입니다. 이렇게 성경 도처에 부활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부활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 부분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부활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부활의 정체성,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 거구나. 어떤 것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날까를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바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 때를 표현하는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 우리는 아,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사탄이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할 때예요. 사탄이 결박되었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도 하지만 그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사탄이 결박될 때야. 사탄이 결박되고 더 이상 세상이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을 때가 아 이때구나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때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마귀가 사탄이 결박될 때에 일어나는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둘째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 뭐 셋째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 부활과 다음에 일어나는 또 한 번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성경 도처에서 특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해석할까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게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대의 힘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차례 나누었던 내용이죠. 천년왕국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 강의. 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첫 번째 그룹은, 둘째 그룹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소망, 그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믿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순교한 두 그룹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교한 자들의 부활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구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힘을 공유를 받되 주차에 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말씀해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더 좋은 부활.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보이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평범한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좋은 부활도 있어요, 분명히. 그냥 부활이 다 동일한 것이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구약에 지금 시대에 있던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에요. 각종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 실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떤 자들인가 하면 고문을 당한 자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한 자들인데, 그러면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이 고문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다 알아요. 자기가 내가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자기들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자들은 부활해. 그래서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쨌든 부활해. 부활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의 고문을 받고 있던 이들 중에 일부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고문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문으로 죽을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냥 죽을 거야. 이것을 이제 소위 오늘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 순교죠, 순교. 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풀려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데 내가 풀려나지 않아. 고문을, 야, 믿음을 포기해. 고문을 하는데도 내가 지금 고문을 견뎌요, 그냥.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도 내가 고문을 받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결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이룰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가질 거야. 더 좋은 부활로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러한 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문을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순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저는 연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되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 이 모든 표현들은 바로 이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에 분명히 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본 것처럼 그냥 고문을 받지 않고 아니면 고문을 받다가 그냥 풀려난 자들도 있고 고문을 끝까지 받으면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이 자들이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순교한 자들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그냥 부활하는 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해석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도들의 부활 가운데서 더 좋은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부활과 비교했을 때 성도들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제가 부활은 큰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광의의 개념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 그리고 좁은 의미의 부활은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만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때는 넓은 의미의 부활입니까? 좁은 의미의 부활입니까? 좁은 의미의 부활이라고 금방 알 수 있겠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마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안에 죽지 않은 자들은 부활이 없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런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resurrection, anastasis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있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이 더 좋은 부활할 때 이 부활은 좁은 의미의 부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히브리서 11장의 문장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자들 고문을 받다가 죽지 않은 여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지금.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더 좋은 부활로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컨텍스트와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좁은 의미로 부활이 사용된 것처럼 단어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좁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다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덕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공부할 때 천년왕국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지만 결국 천년왕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만연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에 사용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왜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 만약에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굳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했으면 그냥 그때부터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되지 굳이 왜 천년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길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길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미처 완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선교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이 핍박으로부터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까지 퍼지기 전에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그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셔야 되죠. 그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이 땅에 그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목숨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있고 그것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목도하게끔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이루지 못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과 하는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 단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특정화된 이러한 이 땅에서 비록 완수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어떤 미션과 그러한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저희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더 나은 부활이요, 가치 있는 부활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우리는 부활이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어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